네, 안녕하세요. 오늘 HCI UX 수업에서 저희 쪽 방탄조의 발표를 맡게 된 이재선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첫째로 저희 연구 문제는 머리 회전 속도는 사이버 멀미에 영향을 줄 것인가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연구 문제를 도출하기에 앞서서 VR 산업에서 과연 저희가 전반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토론해보고 문제점을 도출해보았습니다. 일단 VR 산업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최고의 몰입감과 상호 작용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뭐 비슷한 실감 미디어의 사례로 또 3D 산업이나 스테레오스코픽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현재 VR 산업과 비슷해서 계속해서 산업이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현재 VR 시장만큼 그렇게 성장세가 가파르진 않았고 이제는 VR 시장이 멈춰져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는 것이 상당히 당연한 사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몰입감에 따라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멀미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저희는 다른 문제보다도 가장 중점적으로 보았던 것은 사이버 멀미입니다. 높은 몰입감과 함께 찾아오는 문제점으로 기존 멀미감과는 상당히 비슷하게 보일 수는 있어도 사이버 멀미라는 학계에서도 다른 명칭을 사용해서 분류를 시킬 만큼 비슷한 증상이지만 다른 멀미감을 일으킵니다. 왜 일어날까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필드 오브 뷰라고 알고 있는 FOB 그리고 반응 대기 시간, 밝기 등이 있는데요. FOB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간이 보통 가지고 있는 시야가 138도에서 160도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여성과 남성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VR 게임을 했었을 때 저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야각과 가장 비슷한 140도 이하 또는 130도 이하 정도로 설정을 해놔야 멀미감이 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 그리고 반응 대기 시간에 있어서도 특정 시간보다 대기 시간이 늦어지게 된다면 멀미감을 일으킨다는 연구 그리고 밝기가 저희가 실제로 보고 있는 현실보다 조금 더 조금이라도 밝게 된다면 멀미감을 일으킨다는 연구 등등 사이버 멀미와 관련해서는 현재 매우 다양하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론적으로 찾아보았었을 때 가장 흥미롭게 보았던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머리 움직임의 속도 관련인데요. 머리 움직임과 관련해서 사이버 멀미는 실제 멀미와 비슷하게 감각 갈등 이론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시각 정보와 감각 정보가 불일치해서 나타난다라는 연구가 1975년도에 위즌이라는 사람의 연구로 밝혀졌고요. HND와 같이 극도의 몰입감을 제공하는 디바이스는 대부분 시각을 제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지만 대체로는 아까 위에서 보셨던 FOB나 아니면 몰입감에 방해를 줄 수 있을 만한 지연 속도 개선 등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나 또는 그 외적인 부분이 많았고 콘텐츠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콘텐츠를 통한 해결을 제시하고자 이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머리 움직임과 움직임의 속도에 관련해서 비행기와 유사하게 인간의 머리 움직임은 방향이 세 가지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저희 정원이 형이 만들어준 그림인데요. 인간의 머리는 수평, 수직,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움직이는 또 하나의 머리 움직임이 있는데 VR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움직인 것이 멀미를 유도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수직과 수평이 가장 크게 멀미를 유발한다는 선행 연구를 토대로 저희는 이 두 가지의 축 그리고 정지 상태에 있어서 사이버 멀미의 차이를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또한 사람이 백션이라는 것이 이제 감각 갈등 이론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사람의 멀미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몇 초 정도가 있어야 그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고 멀미가 없어진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선행 연구들에서 이러한 축들이 1인칭, 3인칭에 따라서 뭐 영향력이 달라진다 그리고 또는 뭐 축과 축 사이의 상관관계가 있어서 이 축에서는 이 축보다 더 멀미가 많이 나지 않는다 등의 선행 연구가 있었지만 저희와 같이 이런 속도와 관련된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초수까지는 제공할 수 없더라도 특정 시간이 더 빨라지거나 느려지게 된다면 사이버 범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FPS와 같이 현재 VR 같은 경우는 머리 회전이 상당히 잦은 게임들이 많은데 이런 게임들을 위해서 정확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속도로 제한을 하지 않으면 멀미감이 난다라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또 다른 종속 변수로 프레젠스를 보게 되었는데요. 가상성과 연결해서 몰입감을 측정한 개념을 상당히 자주 사용되어 왔고 저희는 이런 머리 회전이 사이버 멀미와 어떤 관계가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출해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 모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독립 변인으로 머리 회전 방향과 회전 속도 그리고 그것이 종속 변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실험 세팅은 본래는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참가자는 총 40명의 1초와 3초를 응시하면 사라지는 도형을 이용해서 머리 움직임을 제한을 했고요. 방 가로 세로 정사각형 10m 방에 정 가운데에 놓여 있어서 어떤 도형까지도 5m의 그 거리를 두도록 설치를 하였고요. 방향은 모두 180도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정동훈 교수님께서 쓰신 연구, 선행 연구를 토대로 척도를 만들어서 5점 리커트 척도를 구성해서 세 가지 컨텐츠가 모두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최종 처치물이 종료된 후에 프레젠스 측정 설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피로도 관련해서 측정을 하고 실험이 끝난 뒤에 총 18문항의 프레젠스 문항을 이용해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실험 방법으로는 이런 식으로 방에 들어가서 머리를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10번을 반복하도록 실험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반적인 실험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1초와 3초 사이간에 상당히 긴 텀이 있었고요. 이것이 실제로 연구 결과상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연구 결과입니다. 저희의 연구 결과로서 사이버걸미와 프레젠스를 알아보기 위해서 통제된 실험을 진행해서 알아낸 결과는 사용자가 머리를 빠르게 움직일수록 사이버걸미는 높아지지만 그에 따라서 프레젠스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즉 사람이 머리를 빨리 움직이게 되면 멀미감은 좀 더 높아지게 되지만 게임에
몰입을 하는 그 경향성은 훨씬 더 높아지는 거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머리 회전 속도가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몰입감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후에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축 회전이 너무 느려서는 몰입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고, 이것을 잘 어제스먼트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좋은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점에 합리화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의 한계로서는 머리 움직임을 유발하기 위해서 컨텐츠를 제공했는데, 실험자마다 그때 약간씩의 다른 속도로 보이는 경향이 있었고, 추후 연구에서는 이 머리 속도와 관련해서 다른 종속 변이를 통해서 회전 시간을 통한 다양한 측정을 하게 된다면 좀 더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